요즘 방도 일어나는 거야. 그죠? 아이 그럼. 뭐? 그건 저도 동의. 정현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뭐 또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장님. 아 기장님 정신 들어요? 정신 들어요? 나 지우개요. 나 지우개. 박기장님, 저 은혁이 알아보시겠어요? 야! 야! 나는! 어? 야, 봐라, 나야, 나! 그래, 영희야, 영희! 내가 영희다, 이놈아! 야, 진짜 시끄러워, 어떠든 뭐한 말이야, 자식. 야, 너 정말 잘 깨놨다, 어? 야, 너 잘했어! 야! 장하다 봐라. 어? 야, 이 자식아. 아이고, 야. 고봐, 자식들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인마. 이것들이 남의 말을 가만 쏟아 의사 되는 거 볼게. 진짜 감사해요, 방 계장님. 고마워요. 아, 놀랬잖아요. 진짜. 괜찮아. 다행이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검찰이 살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 중이던 용의자 정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 정모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검거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강압 수사 및 무리한 추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